인천시가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며 지난 4월 남동공단 해안도로에 설치된 철책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가림막을 다시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남동공단 해안도로에 철책을 철거한 건 지난 4월입니다. 송도 바이오 산업교부터 고잔 톨게이트까지 2.4km의 철책을 제거하면서 인천시는 시민 100여 명을 초청해 철책 철거 착공 행사도 가졌습니다. 군 철책을 제거해 바다 조망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친수 여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철책을 철거했던 해안도로엔 어찌된 일인지 시야를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바다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철책을 제거했는데 다시 가림막을 세운 겁니다. 인천시가 다시 가림막을 설치한 이유는 뭘까? 이 같은 인천시의 행정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남동공단 그 8억 3천까지 들어가면서 철책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센서를 또 쳤어요. 왜 이중으로 그렇게 저기 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환경단체 특정어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UN기구 철새기구까지 같이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막는 게 좋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위에서 막은 건데요. 철책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인천시는 9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 바다 조망을 확보했다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 조망을 가린 겁니다. 시민 혈세로 철책을 철거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예 바닷물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그 현실을 그 완전 가림막으로 쳤다 그런 거는 이거는 그 철책을 당초 제거할 목적을 상실하고 또 다른 그런 폐단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천시는 가림막 설치가 철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철책을 철거한 취지를 살려 바다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